지난 7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 관객상, 배급 지원상, 작품상까지. 우와, 이 정도면 뭐, 예, 그해 영화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자, 무려 4관왕을 차지했던 화제의 영화. 관객들에게는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오늘 개봉하는 영화 잔칫날의 두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훈남이에요. 훈남이에요. 예, 아이 참 좋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훈훈함이 뚝뚝 묻어나는 극중의 소주연 씨의 오빠 역할인 배우 하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이, 훈훈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국왕 청결제 CF 한 편으로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된 분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 이어서 영화까지 장악한 보조개 여신 극중 하준 씨 동생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 소주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야 참 그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다.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 참 밝아졌습니다. 저 혼자 하고 있을 때는 뭔가 이제 뉴스 분위기인데 아. 두 분이 계시니까 아 참 좋네요. 뭔가 좀 예능 같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화 개봉 날이라 물론 굉장히 좋은 날이긴 한데 네. 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죠.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좀 해프닝들이 있었죠. 개봉일 잡기도 힘들고 개봉관 잡기도 힘들고 네네네 예 지금 일단 지금 극장 개봉하는 거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네. IPTV나 뭐 이제 기타 다른 채널로 직행하는 영화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극장을 통해서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분 뭐 잠은 좀 잘 주무셨습니까? 설레지 않았어요? 사실 저 지금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좀 잠이 잘 안 와서 네, 계속. 네. 왜 무대 인사 이런 거 걱정 때문에? 아니요, 그냥 개봉한다는. 네. 아 설레임. 사실 그 좀 예산이 적은 영화들은 개봉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데. 예. 뭐 영화제 갔을 때도 사실 상 받았던 것도 감사하긴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예, 예. 좀. 아 개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오니까 좀 네, 굉장히 기분이 복잡한 미묘하더라고요. 효준 씨는? 저는 그냥 떨려요. 지금 이 순간도 떨리고요. 아 괜히 떨고 있네요. 라디오 할 때 떨지 마세요. 네. 아, 그 생방이라고 두 분이 네. 좀 약간 긴장되신다고 네, 네, 하시던데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라디오 뭐. 알아서 제가 다 저기 처리해 드릴 테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실수하셔도 됩니다. 네. 예, 예. 어지간한 건 제가 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영화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영화고 어찌됐든 관객들이 먼저 작품의 진가를 좀 알아본 영화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배우들이 좀 자기 작품에 대한 마음이 좀 각별하고 애틋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많이 애틋하고요. 그 촬영 내내 저희가 이제 뭐 스텝이나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일반 큰 상업 영화처럼 뭐랄까요? 그 괜찮아요.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 원래 말 잘하는데 예, 예. 지금 하얘지네요. 이게 각별하다 이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직접 이렇게 진행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배우가 거기서 연기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딱히 파트가 나눠지지 않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잔치 씬을 찍을 때는 이제 거기 나오셨던 어르신 분들께서 이제 직접 그 마을에 거주하시던 분들이셨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촬영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장면을 계속 찍다 보면 좀 지루해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뭐 직접 뭐 사회를 진짜 좀 봐주면서 극중의 역할이 이제 그 행사 사회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실제로 카메라 안 돌아가는데. 네,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들을 좀 달래드리면서 해야 되니까 또 이제 그때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저희가 막 미술 소품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그 통제할 인원이 부족해서 이제 그냥 그런 거 없이 다 같이 끈끈하게 했던 작품이라서 더 좀 애틋한 것 같아요. 하준 씨는 현장에서 진행자 역할을 했고 네. 소주연 씨는 뭘 했습니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역할이 웃길 역할. 동안 오빠가 웃길 동안 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네. 어, 네. 그 역할 때문에. 네, 역할 때문에 어. 제 역할이 좀 많이 저희 역할이 조금 좀 어.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많이 울고 현장에 저는 그냥 연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 약간 오빠처럼 그렇게 그런 능력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두건드리면은 두건드리면 네. 울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현 씨? 제 눈물이 많은 저 눈물이 많아요. 지금도 약간 네. 그런그런한데 네. 그래요? 왜 그러지? 그렇진 않은데 지금도 약간 그런그런하네요. 네. 눈 크기도 너무 크고 네. 눈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코만한데 이게 칭찬인 거죠?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눈이 진짜 아 내가 뭐 혹시 잘못했나 뭔가 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게 만드는 약간 안쓰럽고 지켜줘야 될 것 같은. 저 지금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뭐야, 김두래님, 주현 씨 보조개 유전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집안 사람이 다. 네, 집안 사람이다. 아,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네, 네, 네. 아 정말요? 네. 또 한 분만 그러시는데, 네. 김사랑님, 하준 배우님 너무 잘생겼습니다. 보는 라디오가 오늘따라 너무 환하네요 라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이영우님도 안구 정화된다고. 그럼 평소에 내가 안구를 더럽혔다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영화 잔칫날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순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누가 해주시죠. 저 리더. 저희 둘 중에 리더인 하준 씨. 하준 씨가 네. 리더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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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인 제가 예. 설명을 네. 최대한 간단하게 해 드리자면 네. 잔칫날은 그냥 보기에도 이쁘고 좀 안쓰러워 보이는 남매가 이제 아버지 병간으로 오랫동안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비가 이제 부족한 거죠. 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쪼들림에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원래 MC를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우연히 그 팔순잔치에 대한 그 제안이 들어와요. 그래서 페이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럼 내가 여기를 갔다 오면 장례식을 좀 이렇게 잘 치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천포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어떤 해프닝을 겪게 되면서 오해가 쌓이고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소동극입니다. 네. 상가집이랑 잔치집이 그러니까 만족스러워요, 서준 씨. 네, 네. 표정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아니, 앞에서 막 소개하는 거 저 어떻게 하냐고. 근데 막 그냥 해 이랬는데. 잘하는데요. 그래요. 준비해온 것 같은데. 서준 씨가 오케이를 했어요 지금. 잠을 못 잤어요. 저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의 누군가를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저도 덩달아 만족스럽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상가집 잔치집이 서로 막 교차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풍경이겠네요. 네네네. 예, 그림 자체는. 네네네. 저는 이야기만 듣고는 얼른 그 임권택 감독님 축제라는 영화 떠오르긴 했었는데. 그 상가집 그 배경의 이야기인데. 아니면 저 걸작이고 네. 그런 영화인데. 이제 그 잔치집을 다니면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네. 그런데 지금 나는 정작 상을 좀 치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렇죠.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고 이제 웃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군요. 네. 그러면 소주연 씨는 상가집을 지키고 있는 역할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는구나. 맞습니다. 미워서 오빠가 미워서? 아니, 오빠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장례식장 안에 있는 동안에 저도 나름 스펙타클한 3일을 보내거든요. 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웁니다. 그 소동이라는 게 다들 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겪어볼 만한 일들인 건가요? 아니면 막 그쵸, 영화적인 한국인이라면은 소동? 공감할 만한 그래요. 소동들? 상가집에서 일어날 네네. 법한 네네. 그런 소동들. 그렇군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부천영화제에서 4관왕에 올랐잖아요. 뭐 때문에 현장도 두 분 다 가셨었죠. 네네. 무대 인사도 했을 거고 관객과의 대화 같은 것도 네네. 하셨죠. 네네. 관객들이 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공감할 부분들이 많고 가족에 대한 결핍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마음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크게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다. 하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말에 연결을 하자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당신들의 어떤 사연들을 대입을 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셨던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하는 어떤 그런 반응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꼭 그 나이대가 뭐 40~50대 분뿐만 아니라 그냥 뭐 청소년 분들도 이제 어떤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전 연령층에서 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셔서 사실 이 장례하는 정서 자체가 그 굉장히 제가 떨고 있네요. 한국인에 대한 어떤 정서다 보니까 공감을 해주시지 않나. 지금 하준 씨가 굳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네. 목소리를 이미 느끼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인지를 해야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아유, 네. 그래요, 그래요. 최대한 차분해지겠습니다. 하준 씨 이게 영화는 첫 번째 작품이었던 거죠? 아니요, 영화 첫 번째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타이틀 롤로 이렇게 끌고 가는 아, 첫 주연작. 네네네 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영화 그러네. 영화 범죄도시에서도 나왔었고.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범죄도시에서는 그때 막내 그네 엑스밥 형사였습니다. 기억난다, 네. 기억난다, 기억나네, 기억나네. 네. 막내 형사. 네네. 아 욕을 많이 먹었던 네네. 네. 막내 형사. 극중에서 마지막, 욕을 많이 먹었던 네. 마지막에 의기양양했던 그런. 육룡이 나르샤, 라디오 로맨스, 블랙독, 또 미싱 그들이 있었다. 좀 여러 작품들 통해서 탄탄한 연기를 보여줬고 이번에 또 잔치인달로 주연으로 또 이제 선을 보이게 됐는데 기존의 출연작들 중에서 명장면을 몇 가지 좀 골라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유치하게. 아, 나 좀 그럴듯하게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 네네. 내가 평생 네 인생 매니저 해줄게. 뭐야. 같이 살자. 사실 저도 작년에 서류로만 봤을 때 얘는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스펙이 뭐 하나 아쉬운 게 없긴 한데. 자 이것도 드라마입니다. 3학년 드라마 블랙도. 내신이 3등급이잖아요. 치명적이죠. 선생님 역할이세요. 네. 슈퍼컴퓨터야?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해? 그냥 외워지던데. 연락해주세요. 아 이번에도 울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미싱 그들이 네. 있었다에서 형사 역할인데 네, 네. 울고 있습니다. 이제 못생기게 울었다. 원래 울 때는 좀 못생긴 게 네, 네. 예 그게 또 이제 어떤 그 네. 우는 연기의 또 정점이 아닐까. 그렇죠. 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주연 씨는 전에 만나본 적 있어요? 하준 오빠요? 예. 아니요 저는. 드라마 통해서만 봤지 이렇게 네 처음이에요. 처음에 뭔가 선입견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오빠요? 첫 리딩 때. 리딩 때 봤는데 그때. 야 리딩 되게, 때 리딩 때 많이 갈려요. 그때 오빠가 이 캐릭터인 줄 몰랐어요. 지금 저희가 영화 끝나고 더 친해졌는데 그때 되게 좀 낯가림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낯가림? 네네. 뭔가 좀 냉정하게 굴었군요. 약간 오빠 저한테 관심이 많이 없어 보였는데 영화 끝나고 나니까 그런 타입이구나? 지금 거의 남매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약간 저한테 할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네, 그렇죠. 약간 잔소리도 좀 하고 네, 잔소리도 좀 하고 덕담도 많이 좀 해주고 네, 조언도 사주고. 해주고 네. 리딩 때 왜 그랬어요? 리딩 때 사실 이제 여배우분들한테는 좀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약간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선이 있다가 그냥 이제 작품 끝나고 나서는 좀 또 이 친구도 이 친구 나름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밥 사 먹이고 뭐 그러면서 좀 아, 밥을 사 먹였어요? 네. 네네네. 방금 말투 되게 진짜 할아버지 같았어요. 약간 할아버지 같은 면이 있어요. 네, 좀 그런 게 있죠. 네 맞아요. 그래요? 그거 어땠어요? 하준 씨는 첫인상이 어땠어요? 서주연 씨. 주연이는 어땠어요? 궁금해요. 내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첫인상이라는 게 따로 없었지 그냥. 아니 그 전에 그 광고에서 이미지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 술 주류 광고였는데 네. 거기서 굉장히 이미지가 이제 상큼하게 나와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감독님 저는 먼저 캐스팅이 된 상황이었으니까 소주연의 네. 소주연의 주류 광고를 보고 이미 반해 있었다. 반하였다기보다는 아, 그 경미의 상큼 경미는 좀 이제 상큼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좀 이게 밝은 친구가 슬픈 상황이 있으면 좀 더 이게 이제 뭐랄까요 애틋하게 봐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결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잘 돼서 잘 만나한 거죠. 네. 맞아요. 굉장히 보조개로 계속 저를
보조기로 나를 계속 뭐 계속 웃으면서 쳐다보시는데 예. 뭐 말 잘해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아니야 긴장 풀라고 예예예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참 예 이제 겨우 1부를 했는데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일 뭐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예 험난하네요 네. 자 이맛을 산다 오늘 배우 하준 씨 소주연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개봉한 이 영화 상가집과 잔치집을 오가면서 벌어지는 웃픈 소동극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제목은 뭘까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거론을 했는데 지금 듣고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잔칫날 2번 재산날 3번 복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윈디시티의 잔치 레기에 들으면서 2부에서 이어갈게요 오늘 밤 이곳에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준씨와 소준씨에게 긴장을 풀고 욕 빼면은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 비속어. 네네네. 통신어. 네네. 일단 뱉으면 내가 수습하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네. 권한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영화 내용 때문이라도 그렇고 가족 생각들 많이 났을 것 같은데 특히 소주연 씨는 많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네. 아무래도 본인 가족 생각하시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긴 하고. 그 생각은 사실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이 오히려 났고 아 관객 났고, 입장에서 네 그렇게 났고 영화 촬영하면서는 제가 작품 했던 것 중에 정말 집중력 있게 촬영하고 그렇게 캐릭터에 푹 빠져서 한 게 너무 오랜만이고 좀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 네 저는 온전히 그 제가 이 캐릭터 이름이 경미인데 경미로 그때는 살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까지 나온 작품들 네. 소주연 씨 출연작들 가운데 명장면들 모아봤습니다. 컷 주시죠.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앞날을 축복한대요. 아 어떡해. 자기는 시작도 못하고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투. 어떡해요. 이할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면. 아 그럼 약간 돼요? 오글오글한 건가요? 안 되죠. 아직 우린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는데.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 너. 뭐야. 너 네 일은 좀 네가 알아서 할래? 다른 사람 시키면서 뭐 좀 무팡하지 말고. 이거 다음 작품이죠 지금. 아 이거는 예전 작품. 웹드라마. 네네. 웹드라마 하찮아도 괜찮아. 네 일을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시간을 줘야지. 맞다 너 아까 선물 받은 그 핸드백. 그거 엄밀히 말하면 내 거잖아. 내가 홈페이지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으니까. 그렇게 치사하게 살면 좋아? 오랜만에 들어보네. 야자 타임. 귀엽네. 아 어떡해. 자. 아 이게 바로 그 문제의 그 이거 네 목소리야? 아 내 목소리? 이게 네 목소리라고? 야 아 나 이거 제가 들어봐야겠다 왜 그랬어? 야 이게 뭐야 드라마 회사 가기 싫어해서 대흥단 감자를 부르고 있는 소지연 씨입니다 대흥단 감자 아 저는 북에서 오셨나요? 아니 제가 이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아 회식 자리 씬 때 저 이거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아 본인이 요청해서 네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 흑역사가 될 줄 몰랐죠. 이 정도로 흑역사로 가시면은 너무 뭐 이 귀여운데 라이브로 한번 듣고 싶네요. 라이브로 저도 한번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예 네. 라이브로요? 예예 예, 예. 부탁드려요. 지금 목이 안 풀렸는데 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끝나고 예. 한번 해볼까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은... 한 대목만 해주시죠 네. 아 진짜 되려나? 뭐였지? 뭐 감자 동글동글 못하겠네 왜 같이 할게 시작 동글동글 황감자 해홍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따먹겠죠 야 이게 귀엽다 이게 원래 북에서 온 노래입니까? 북한 어린이가 부르더라고요 아 얼굴 진짜 빠개졌어 고맙다 이렇게 긴장이 풀린다 대응단 감자 잘 들었습니다 뭐야 아까 지금 우리 1부 끝나고 2부로 오기 전에 잠깐 우리 이야기 나누면서도 대화를 했었는데
그 구강청정제 CF 이게 이제 처음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박보영 씨랑 같이 나왔던 이거는 뭐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거 그 광고 에이전시 가서 영상 찍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때 막 CF가 되게 잘 됐던 거죠, 그러니까 화제가 되고. 오 그런가 봐요. CF 이후로 막 잘 된 거잖아. 네? 러브콜 들어오고 막. 아 그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신이 아직 안 들어오셨군요. 네, 저 지금 갑자기 수습하세요. 네네. 네. 수습하세요. 아 대응단 감자의 여파가 네. 알겠습니다. 네. 대응단 감자 이거 뭐 영화 찍으면서 회식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회식을 주연이가 그때 없었을 거예요. 아마 드라마 촬영하느라고 서울이랑 엄청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어. 네. 그래서 촬영하느라 거의 못 봤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고 보니까. 네, 거의 딱히 많이 겹치진 않아. 같이 붙는 네. 씬이 거의 없죠. 네네네. 그래서 촬영 전에 오히려 감독님이랑 같이 밥 먹고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더 또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그랬죠. 네, 하준 씨랑 이제 그 대화를 짧은 시간 잠깐 해보니까 네네. 매력을 알 것 같아요. 어떤 뭔가 그 이야기 속의 멋진 남자친구 느낌이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 있네. 스윗하다. 이 뭔가 나긋나긋하고 맞아. 그 스윗한 그런 감사합니다. 느낌이 목소리에서 전달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소주연 씨. 네. 남자친구로 딱 한 명을 골라야 한다라면은 낭만 닥터의 은탁. 잔칫날의 경만 오빠. 하준 씨.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아, 그래요. 저랑 눈을 마주치고 계시는 경만 오빠. 홍보하러 왔으니까. 아, 네. 뭐 되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명분을 잃지 말자. 아, 남매끼리 사랑을 해도 되나라는 아니, 순간 생각을 했어요. 정신 차려. 영화는 영화고. 아, 정신 차려. 영화는 영화고요. 순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하준 씨는 어떻습니까? 저요? 아, 예. 주연이 너무 매력 있죠. 네, 저 보조개가 자꾸 이렇게 사람을 홀리네요. 보조개 얘기가 지금 세 번째인데. 네네. 보조개 말고 다른 어떤 매력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 잘해라는 눈빛인데 네, 굉장히 밝고 또 천진난만하고 그러니까. 또 그 와중에 저 주연 씨의 옛날 그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또 나이대와 다르게 또 옛날 노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 진짜? 노래 좋아해서 백만송이 장미 뭐 이런 거 듣고 백만송이, 이래서 네, 제 오빠한테 백만송이 장미 불러드렸었죠. 네네 그래가지고 아 감자 대신에 아, 네. 그 요즘 조깅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백만송이 장미를. 네. 그 리드미컬에서 굉장히 조깅할 때 좋더라고요. 정도영님, 소주연 씨는 임수정 씨 많이 닮았어요. 너무 예쁘네요. 영화 캐릭터 맞으면 캐릭터 분석을 위해서 참고하는 영화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셨어요? 전에? 네, 조금...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아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 너무 예쁘시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약간 감사하면서 좀 에이 영광인 거지 뭐 그냥. 네, 그쵸. 예. 어때요? 캐릭터 분석 위해서 뭐 따로 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잔칫날 통해서는 참고한 영화는 없었고 오히려 약간 전 작품이었던 낭만 닥터 김사부 때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여서 그때는 이제 뚜렷한 직업군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어떤 다큐 같은 걸 많이 찾아보곤 했었어요. 의학 관련 다큐? 네네네. 오, 그 안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네네네네. 오. 움직임이나 말투나 이런. 이분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김송림님, 소주연님, 네? 소주 하루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름 덕을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알코올을 즐기질 못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학생 뭐 대학생 때부터. 네. 맞아요. 이름에 소주가 들어가니까. 네. 이름이 소주연인데 왜 소주를 못 마시냐. 그러니까. 아 근데 전혀. 네. 근데 소주는 못 마시겠고 최근에 내추럴 와인을 좀 마셔봤는데 그거는 마실만하더라고요 조금. 내추럴 와인이 뭐야? 글쎄요. 와인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선물 받았어요. 와인 냄새 나는 물인가요? 아니요, 와인이에요. 아 와인이에요? 네. 내추럴 와인. 도수가 좀 낫나?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근데 주류 광고 나왔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주류 광고는 도수가 굉장히 낮아요. 아 정말. 과일 맛 맥주. 알겠습니다. 우상희님. 아 이분 아 감사합니다. 첫 번째 관객분이 지금 여기. 감사합니다.
아침에 영화 보고 왔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라고 우상희님이. 아, 아마 이 두 분이 만나는 첫 번째 정식 개봉 이후의 관객이 아닐까. 네, 맞아요.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뿌듯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너무. 네. 안 그래도 좀, 야, 이게 이제 코로나로 많은 분들 네. 좀 이제 제약이 있는 상황인데도 사실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서 보신 분이 있네요, 벌써. 태정아님, 아, 하준씨. 네네. 강하늘 씨 참 많이 닮았네요. 그러고 보니 또 이것도 그러네. 그런가요? 혹시 이 얘기는 들어본 적 없으세요? 강하늘 씨 닮았다는 얘기는 안 들었고요. 다른 분들 있긴 한데. 다른 분 누구? 그 유지태. 네. 아, 유지태 선배님. 약간 닮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그 눈빛이 약간 닮지 않았어? 아니야, 나는 아무 부담 안 줄게요. 네. 닮은 것 같은데는? 뭐 저 네 뭐 네. 본인이 생각할 때 누구 닮은 배우가 있다면은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근데 저는 머리 스타일마다 좀 닮았다는 사람들이 그때도 좀 달라져서. 아,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좀 뭐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말하기가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힘든 진행이네요, 오늘. 힘드세요? 내 앞에 지금 감자가 있어. 내 앞에 감자가 앉아 있어 지금. 아, 편안하시면 되는데. 네. 아, 저희 하준 씨 팬분께서 유희경님, 하준 씨 미싱에서 봤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작습니다. 웅디, 소주연 씨도 작은데 더 작으시네. 이기적이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아, 네. 웅디란 말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고 소주연 씨도 얼굴이 작은데 하준 씨는 더 작은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저 작나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작아서 좀 뭐 그런 얘기 좀 자주 듣나요? 가끔 들을 때는 있는데 그게 좀 약간 얄밉다라는 얘기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게 언젠가부터 이 젊은 분들이 얼굴이 너무 순식간에 작아진 거야. 길을 다니고 있으면은 네네. 이게 같은 인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막 뭐 굉장히 많은 세대가 흐르고 나서 이런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네. 아, 요즘 젊은 분들은 너무 이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굉장히 뭔가 이제 서구적으로 변해가지고 가끔 안타깝다는 생각, 박탈감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얼굴은 작은데 눈도 작아서 눈이 뭐가 좀 눈이 지금 작다고? 눈이 저... 작다고? 하준 씨 눈이 작다고? 저 눈 단추구멍만 한데. 나를 똑바로 바라고 얘기해봐. 눈이 작다고? 저랑 하준 씨가 눈이 작다고? 저랑 비슷하세요. 야, 진짜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니 저 포스터만 봐도 되게 눈. 네. 아, 저기는 지금 햇살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눈 작아요, 저. 눈 작습니다. 정말 어떻게 수습하죠? 네, 정말 진행 못 해먹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민희님, 하준님 블랙북 때부터 팬이 되었어요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하준 씨 팬들이 많은데. 원래 어릴 적부터 꿈이 배우셨나요? 4837님. 어릴 적부터는 아니었고요. 근데 어렸을 때 혼자 막 1인 2역으로 상황극하고 놀고 막 그랬었어요. 그냥 혼자. 네,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거 보면 부모님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도 그냥 그러려니 그냥 네, 혼자 막 대서사극하고 막 혼자 아, 정말. 네, 1인 2역하고 3역하고 그러면서 놀았어요. 소주연 씨는 어때요? 혹시 뭐 나중에 커서 배우 돼야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꿈, 목표,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이런 뚜렷한 뭐가 돼야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네네, 저는 네. 그런 걸 잘. 근데 굳이 그거를 찾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인 거죠. 네네네. 오, 그러면은 남들이 내게서 찾아주는 재능, 뭐 이제 그거를 고맙게 인정하고 좀 따라가는 네네네네. 그런 스타일. 네. 근데 제가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순딩순딩하게 생겼는데. 뭔가 좀 용감한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직접 현장에서 봤을 텐데 약간 지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지르는 편이다. 네네. 그래서 그냥 연기하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긴 한데 사람마다 배우마다 근데 주연이는 그냥 아 몰라 냅다 지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동물적으로 연기를 맞아. 하시거든요. 네. 네. 되게 연기가 네네. 계산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나오죠. 네네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성격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연락 오고. 갑자기 연락이 갑자기. 아니 그러면 내가 뭐라고? 아니 그러면은 오빠 내가 7시 46분에 전화할 생각이야. 받아.
이러고 하진 않잖아요. 전화는 뭐, 생각나면 하는 거죠. 그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게 언제쯤 온 건데? 아니 갑자기 이제 오전에 자고 있는데 페이스타임 와가지고 뭐야 오전에 뭐. 오전에 영상 통화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예, 예, 네. 예. 오빠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 걸었죠. 그 또 안 받기도 애매하잖아요. 저 자고 일어나면 특히도 못생겼는데 네, 저, 아, 자꾸 저희가 못생겼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눈이 단춧구멍만 하다가 아름다우세요. 예. 아,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낭만 닥터에서 알콩달콩한 이 러브라인이 있었는데 네. 러브라인을 연기를 잘하려면은 본인 좀 연애 경력이 좀 있어야 되나요? 이제 연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 좀 궁금해. 도움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연애 경험이. 근데 저는 그 현장에 몸 던져서 한번 해보자는 아, 늘 또 이번에도 던졌군요. 그때도. 네, 그때 실제로 이제 김민재 배우 님이랑 편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민재랑 예, 예. 같이 커플이었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되게 달달한 노래도 듣고 막 향수도 뿌리고 최대한 이렇게 설렘설렘 하면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향수를 뿌리고 네. 유혹을 데이트하는 하려고. 느낌으로 어떻게 네? 하려고? 어떻게 유혹을 하려고 아 유혹을 하려고 아니 내가 스스로 텐션이 아. 데이트하는 느낌이 되고 아. 싶, 되게 하고 싶어서 잘해보고 싶어서 그 배우 하기 전에 회사 생활 오래 했죠? 올해는 안 했어요. 얼마나 했던 거예요? 2년. 아, 2년. 네네. 오, 그때 이제 사회생활 했던 경험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네, 아무래도 제가 회사원 연기도 했으니까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죠. 맞죠.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게 연기하는데 참 그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빨리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경험이 그냥 전혀 없이 연기를 시작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본인들 한계를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때요? 하준 씨도 좀 다른 사회생활 같은 거 좀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사실 보통 연극영화과 졸업하면 이제 아르바이트 인생 시작이니까 뭐 영화관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뭐 행사 진행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뮤지컬 같은 뒤에 무대팀 세팅해주고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죠. 아르바이트. 지금 이제 오늘 새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뭐 좀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차기작 저는 일단은 범죄도시 2를 국내 촬영은 다 마쳐서 범죄도시 2 언제 나와요? 그게 이제 베트남 로케이션이 있는데 그게 예. 좀 해결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좀 해결이 돼야 촬영분이 좀 남긴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근데 국내 분량은 찍었는데 감독님 피셜을 재밌게 잘 나왔다고. 감독님 의견으론. 네네. 아 근데 뭐 전편보다 조금 못해도 굉장히 재밌는 수준인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죠. 근데 네. 아 너무 기대되는데? 잘 나왔다고 그래서. 네. 이번에도 좀 욕을 많이 먹는 막내인가요? 아니요. 거기서는 약간 이제 넉살도 좀 생기고. 아 진짜. 네, 약간 거칠어지고. 좀 무력치도 약간 올라가는. 아 액션 신이. 네. 살짝 오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아 기대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겠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볼 수 있는 건가요? 내년에는 볼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범죄도시 2. 아 귀가 솔깃한데. 소지현 씨. 네. 차기작. 저는 아름다웠던 우리에게라는 드라마 촬영을 마쳤고. 마쳤고. 지금, 네. 도시남녀의 사랑법이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벌써 그러면은 이. 관객과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이 두 개나 지금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모두 다 12월에 풀리니까 봐주세요. 마지막까지 어떤 수줍음을 잃지 않게 봐주세요. 그래요. 이 차기작까지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참 청취자분들한테도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구나. 이주아님, 야 이 풋풋한 향이 여기까지 풍기네요. 두 분 너무 수줍어하시는 모습이. 상큼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끝으로 지금 이제 우리 끝내야 될 시간인데 끝내야 될 시간이야. 벌써요? 어머 시간 잘 가네요. 봐봐 끝날 때부터 아쉽지? 네. 네. 뭐 이제 좀 약간 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취자분들한테 뭐 인사 말씀 더해가지고 오늘 또 이제 영화 개봉날이니까 네. 겸사겸사해서 네. 말씀 좀 이제 해주시죠. 하준 씨부터 네 요런 시국에 지금 저희가 개봉을 홍보를 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틋함을 한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12월이잖아요.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네, 작은 관심 하나하나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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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긋나긋해. 아 저는 일단 아 이제 긴장이 좀 풀렸는데 끝난다니까 너무 아쉬워요.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아니 저 일단 네, 내일 오세요 그러면. 응급이니까 하준 오빠와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는 더 잘해볼게. 아 그래요. 내일 오세요. 내일이요? 관객분들한테도. 네? 관객분들한테도. 아 관객분들. 일단 저희 영화 재밌으셨다면은 동네방네 소문 많이 내주시고. 아 그렇지. 지금 필요합니다. 네 너무 많이 필요하고 혹시나 재미가 없으셨다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두 분 또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오늘 개봉한 하준 소주연 배우 작품의 소주연 배우의 작품은 바로 1번 잔칫날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화 잔칫날의 주인공 배우 하준 씨, 소주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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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